자,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 조중필 씨의 가족들은 이제 한을 풀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다시 또 18년 전을 떠올려야 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네, 취재기자 연결해서 고중필 씨의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우리 기자, 어머니와 함께 지금 있나요? 네, 이곳은 이태원 사건의 피해자 조중필 씨의 부모님 자택입니다. 오늘 새벽 이 사건의 피의자 패터슨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. 18년 만에 진범이 재판에 서게 됐는데요. 부모님 신경 어떤지 또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어머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오늘 새벽에 그 뉴스 통해서 패터슨 보셨을 텐데 좀 잠은 주무셨는지 또 보고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잠을 못 잤어요. 그냥 저 2시에 일어나갖고 괜히 그냥 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일 좀 하다가 또 뉴스 보고 기다리고 있었죠. 4시를. 뉴스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? 뉴스 보니까는 뭐, 아유, 저 그때 그 97년 그 당시 생각이 나갖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했고 그랬어요. 근데 또 패터슨이 뭐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네. 그런 말을 하니까는 그 당시 재판 때문에 애들 둘이 서로 미루고 네가 했네, 쟤가 했네 이제 서로 미루고 저 범인은 가려지지 않고 다 나가서 또 그냥 가슴이 덜컹하더라고. 저놈이 또 저런 짓을 해서 어떻게나 하고 이번에는 꼭 밝혀져야 되는데요. 그래도 송환 결정 났을 때 이제 소식 들으셨을 텐데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? 그때는 그래도 범인이 한국으로만 와도 좀 반은 저거 한 것 같았어요. 잡힌 것 같았어요. 미국에 있을 때는 아주 그냥 막막했는데. 그리고 온다 그러니까는 아우 여기서 한국 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범인 밝히겠다 그 생각이 들죠. 좀 그래도 이제 재판 진행되면은 패터슨을 직접 보셔야 될 텐데 좀 예를 들어 보신다면은 좀 재판 때나 이제 봐야죠. 재판 때. 만약에 보면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그 당시에 글쎄 우리 중필이를 화장실 가는 거를 왜 따라가서 죽였나 무슨 마음을 먹고 그랬나 그래 물어보고 싶어요. 그리고 죽이고는 또 지가 안 죽였다고 그렇게 저만 살려고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그렇게 그랬는데 아주 인간도 아니에요. 내가 맨날 인간 쓰레기 저거는 사람 죽이는 악마 내가 그래 그랬어요. 걔보고 지금까지 이제 재수사하기까지 어머님께서 좀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. 그 유죄를 이제 묻기 위해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뭐 안 찾아간 데 없이 찾아댕겼죠. 뭐 감사원에 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런 데 가면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들어요. 걔는 패터슨이는 뭐 쇼파 뭐야 그게 걸려갖고서는 벌도 안 받는다 뭘 하면은 난 자식을 잃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앞이 캄캄하고 그냥 아주 간 게 후회스럽고 그랬었어요. 안 간 데 없이 그냥 재수사 좀 하게 해달라고 서명도 많이 받아서 올렸어요. 지금 이 집은 이사를 오신 건가요? 아니면 그때 사셨던 집인가요? 중필이 있을 때부터 살았어요. 중필이 살았을 때부터. 그럼 일부러 이사를 안 가신 건가요? 네, 나는 중필이하고 같이 생활한 저기가 있어서 그 추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서 안 가고 그래도 이렇게 영혼이라도 있으면 저녁이면 중필이가 오겠지 하고 기다려줘요, 밤에는. 그러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 아 우리 엄마 이사 갔네 하고 또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모르지만 괜히 실망하고 못 찾아올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여기 살았어요. 여기 사진 이거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거 혹시 언제 사진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여기 이렇게 해서 네. 이거는 중필이 95년도 대학교에서 수학여행 제주도 갈 때 거가 찍은 거고 이건 96년도 휴학 깨내고 군인 가려고 4월 23일 날 가는데 20일 날 누나가 와서 같이 저 코엑스에 놀러 갔은 거예요.
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살아있다면 40대 정도? 지금 살아있으면 42살이죠. 24살에 그리고 18년이 됐으니까. 언제쯤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? 뭐 항상 생각나는데 미행일 때 뭐 좀 몸이 아프고 그렇게 즐거울 때 이렇게 그냥 누나들 와서 애들 있으면 아 중필이가 있었으면 이 조카들 얼마나 이뻐했을까 그러면서 그 생각나요. 조카라면 얘 하나 있었는데 끔찍이 여겼지 그냥. 조카가 오면 사진 찍어주너라. 그래 아버지가 비디오를 샀는데 그걸 갖고 또 찍어주고. 그 아드님한테 이제 재판 드디어 받게 됐잖아요. 패터슨이 좀 이제 명절도 다가오는데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이제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 이제 뭐 명절 다가와도 적었지만 중필이가 하늘나라에 있으면은 좀 한을 풀고 걔가 얼마나 억울해요. 걔는 이제 알 텐데 누가 죽인 거로 알 텐데 죽었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 꿈에라도 나와서 얘기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 중필이 한도 풀고 우리 한도 풀고 이번에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, 지금까지 조중필 씨 어머니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